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탄, 이 마귀를 결박해서 천년 동안,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 이제 가둬놓은 당했습니다. 무저갱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미혹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이 뭐냐면 상급 심판이다 그랬어요. 예, 이 상급 심판은 크게 이제 나누면 주의 종들, 이제 주의 종들과 성도들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의 종들이 어떻게 그 상급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시간, 이제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성도들의 이 상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행한 것들, 이 공적을 시험을 해본다 했습니다. 그래 공적을 시험했을 때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이제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적을 시험했을 때 공적이 다 불타버린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주의 종들은 이제 맨날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이렇게 가르쳐놓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벌에 처한다 했죠.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주의 종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을 처하리니 거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게 되리라.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 이거는 무한대로? 행한대로 받는 겁니다. 예. 행한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일한대로, 행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행위로 받는 줄 알고 막 착하게 선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그러나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상급을 심판을 받는 이 상급 심판,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흰 보좌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이거 백보좌 심판. 이 심판은 그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이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거는 뭐예요? 백보좌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가르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면 무슨 심판을 받는다? 상급 심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것을 심판을 주님이 하셔서 잘한 사람들은 어때요? 상을 받고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지만은 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도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한 사람들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을 뭐라고 했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받는 이 상급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있지만은 여기서는 영원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상급, 뭐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들이잖아요. 그럼 이 면류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부끄러운 구원 말고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뭘 그러면은 가지고 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 상을 받을 것이냐 징계를 받을 것이냐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거냐, 아니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징계를 받으면서 슬피 울며 있게 되는가, 이걸 뭐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지난번에 충성의 여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불충한 종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충성한 사람은 칭찬받았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한 달란트를 받는데 땅 속에 묻어둔 사람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냐 불충이냐, 그 다음에 뭐냐면 헌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얼마나 이제 이 헌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몸과 이런 것을 들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만 하늘에 쌓아놔야죠. 우리 몸은 여러분은 안 써도 나중에 쇠하여지고 병들고 늙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봉사도, 여러분은 힘이 있을 때 몸으로 봉사할 수 있잖아요. 헌신도 뭐 하고 싶어도 건강할 때, 이럴 때, 물질 있을 때, 그럴 때 하늘나라에다 헌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상급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우리가 전도하면은, 아니 목사님 저는 젊어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수님 믿고 싶대. 왜?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는 오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죽음의 3대 신비인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어젠가 그제도 봤어요. 그 차량 탁송, 그 이 승용차를 탁송하는 그런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차가 거기에서 실려져 있는 차가 밀려 내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치고 죽고 막 이런 추돌 사고 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차 타고 나와가지고 다섯 명이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 안 되는 데서 트럭이 좌회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섯 명 가운데 네 명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명 크게 다쳤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19살, 20살 먹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한 70, 아니야, 한 70도 아니야, 한 80, 90, 이렇게 살다 죽을까, 이런 생각.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못 받고, 구원 받았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몸을 아껴, 너무 물질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인색해. 그리고 자신의 어떤 다른 것은 시간을 많이 쓰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왜?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봉사했느냐. 봉사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와서 주일날 예배만 다니면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와서 뭐 여러 가지 봉사할 게 많잖아요. 특히 막 이 식당에 이런 데 가서 여름에 식사 봉사하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막 거기 주방에는 무슨 에어컨을 틀질 않잖아요. 왜? 열기구들이 그걸 에어컨을 틀면은 조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거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러나 이런 봉사가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상급,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그 집사님들, 남집사님들 계시는데 보세요. 여름에 막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 뜨거워요.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그 추운 데 나가서 봉사하고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주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그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큰 상급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섬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많이 얼마나 섬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들을 얼마나 섬겼느냐, 주의 종들을 또 얼마나 섬기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얼마나 섬겼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는 이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은 저를 목욕을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는지 시몬 베드로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리라는 것처럼 나중에 이래서 주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우리 주님이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속물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제물로 섬기러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상급을 뭘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느냐. 사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천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일곱 가지 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여섯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번호를 보니까 하나를 떼어먹고 번호를 1, 2, 3, 4, 5, 6, 7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1번 해놓고 2번이 어디로 가고 3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번을 보고 이거 뭐가 이상하지? 근데 뭐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영혼을 구원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뭘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상급을 주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뭐가 나오냐면 경건의 3대 덕목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뭐를 경건의 3대 덕목이라고 하냐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걸 말해요. 근데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요, 다 이게 뭐가 있냐면 상이 있어, 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하라겠죠?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라.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구제한 거 이것을 나팔을 불고 다니면 오,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 땅에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구제를 하면 상이 있는데 여기서 다 영광을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이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할 때 뭐 담임 목사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몰라주는 게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알아주면서 담임 목사도 뭐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 막 성도님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높여주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여러분의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아, 막 우리 목사님 어쩌고 막 성도들이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런 걸 좋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제가 주의를 했어도 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안 드러내려고 한데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거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다 영광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과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은밀한 중에 하나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상을 주신다 했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상이 있어요. 기도. 기도가 얼마나 큰 상이니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신 분들을 이제 몸으로 봉사하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지금 뭐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가면 뭐 상이 있을까? 부끄러운 구원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런데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맨날 나 자신, 우리 자식들, 손주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교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상이 되지. 맨날 기도해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이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책 제목 가운데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이 있어요. 아, 그걸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이제 책 제목이 또 그런 제목이에요.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책도 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요. 예. 네. 정말 아무리 그 사람이 병약하고 연약한 거는 부흥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막 어떤 주의 종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그 지역에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아주 이 지역에 이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가 연구를 하고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 영국에서는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이름 없는 자매가 몸이 불편한데 날마다 그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수년 동안 주님 이 도시에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막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성도들 편지 쓰면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막 전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의 상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래. 왜 이제 이런 걸 했냐면 또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기도는 골반 기도만 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배경을 바리새인들이었대. 시장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 큰 길거리가 아주 있잖아요. 막 거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거룩한 목소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갑자기 그 여러분은 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할 때 좀 더 간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정이 없이 이렇게 좀 하시는 그냥 보고 하더라도 좀 집에서 연습 좀 해가지고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게 그러잖아요. 감정을 넣어가지고 막 우리 여기 오늘 신집사님 기도했는데 너무 맹맹해. 좀 더 거기다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예, 굉장히 내용을 들어본 하나도 이게 떨어질 게 땅에 떨어질 게 하나도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다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했으면 다 눈물바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예,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막 이렇게 길거리나 시장통 이런 데 가서 자기들이 거룩하다 이런 걸 보이려고 외식하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길거리에서 하면 어떻게 막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서 쫙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야, 저 사람들 되게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교회 와서도 기도해. 교회는 뭐라고 했어?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어 너희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들으신다 했잖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아시잖아요. 에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있는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 너무 극단적이고 성경을 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꼭 교회 가서 기도해 골방에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금식. 예, 거기 한번 또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 외식할 그 막 겉으로 있잖아요. 엄청 막 슬픈 기색을 막 보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금식할 때 막 이러 다녀. 그러면 집사님 왜 그래?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막 금식을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식에도 화장 다 하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아 막 저 집사님 금식 많이 한다 저 장로님 금식 많이 한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 상이 다 왜 상을 받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구제, 기도, 금식 이게 경건의 3대 덕목인데 이게 다 상이 있어. 근데 이 공통적인 건 사람에게 이걸 하면 상을 받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성도들 뭘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지 이거 하는데, 자,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계속 읽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그들에게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다 그걸 뭐 해놓는다고요? 기록에 놨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다 천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자라 할지라도 너 그 소자를 너무 업신여기 말하겠죠. 그 소자의 작은 자의 천사가 그걸 다 기록해 놓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 주님이 다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가지고 이제 주님이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가, 이것이 엄청난 큰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저희 이제 그 집사님 부부하고 제가 지난주인가 그지난주에 제가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 그날 그때 너무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너무 막 힘든 일이 이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 힘든 일을,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같이 식사를 한번 좀 해서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9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2시간, 3시간 정도 집에서 기도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꿈의 교회가 3,000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500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그 9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다 한 번씩 어떤 분들, 목사님 저도 뭐 한 개 이상은, 저도 한 10개, 어떤 분은 뭐 한 20개 세우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세우겠다는 분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것은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그냥 듣지만 매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은, 전에 여기 우리 대의그룹 최의승 장로 그 회장, 기독교 우리 국가 초찬 기도회 회장을 했던 그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한 3년 전인가 간증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그런 서원을 하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다고 이제. 하나님, 제가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시골에서 아주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농고를 다니.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교회 100개를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서운하면서. 근데 이제 농고 나온 사람이, 그때는 농고 다녔으면 지금 그분이 이제 한 80 넘으셨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 농고면은요, 어떻습니까? 가서 돼지 키고 그 뭐 토끼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거 배울 때였어요, 그때 농고가. 근데 농고 나와 가지고 서울에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돈 벌어주고 교회를 100개 세운다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서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 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지 해가지고 가서 중고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건국대 4년 특차 장학생으로 드는 거예요. 아니 농고 다닌 사람이 그 인문계도 아니고 농고 다닌 사람이 시골에서 4년 전액 특차 장학생으로 들어간다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에서는 그 당시는 서울대 출신 안 나온 사람, 연고대 서울대 외에는 다른 대학 출신은 전혀 안 뽑을 때인데 건국대 나온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최초로 서울대 연고대 아닌 사람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들어가지고 거기서 딱 있다 보니까 안 되겠어. 너무 이제 거기만. 그래서 대우로 가가지고 대우에서 사장이 됐는데 사장이어도 월급쟁이 사장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를 100개 세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나와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차렸는데 엄청난 이제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성장시켜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90몇 개였어요. 지금 이제 100개 넘었어. 그리고 자녀들도 막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 우리가 굉장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왜 그렇게 상급이 크냐?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제가 원래. 그래서 교회 역사에 대한 것을 쭉 공부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딱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요. 큰 일을 못 하더라도 어떤 시대를 초월한 그런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더라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뭘까? 딱 역사를 교회 역사를 공부하니까 보이는데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구두 수영공을 하다가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배운 것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면 막 부흥사로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1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이 좀 한이 돼서 남자 성경학교 여자 성경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데 무디 성경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았을 때 5천만 명의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의 예수님 영접했다 했는데 무디가 간 이후로 지금까지 거기서 주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무디 신학교를 그 성경학교를 통해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 아 무디는 갔어도 계속 주의 일은 계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18세기에 영국에 조지 필드하고 요한 웨슬리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조지 필드가 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조지 필드는 갔는데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라는 단체를 세워놓으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했는데 300년 만에 전 세계의 감리교가 다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아하.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뭐 책을 써놓으면 시대를 초월해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뭔가 보니까 이런 선교 기관이나 학교를 만들어 놓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그러면은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고 세워놓으면 이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큰 일을 못했어도 내가 세우는 교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큰 일을 못해도 교회를 좀 최대한 세우고 선교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어느 날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깨워서 일어나니까 딱 주님은 너 내 앞에 오기 전에 3천 개 교회를 세우고 와라 그런 거야. 3천 개. 그래서 내가 3천 개요?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3천 개 교회를 세우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이제 주님과 이렇게 대화가 바로 되니까 주님 너무 많으면 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원래 못한다는 말 안 하는데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머릿속으로 쓱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에 1억씩만 해도 3천억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3천억이 나 이게? 이게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그래서 주여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무 많다고 막 그랬더니 성경에 너 뭐라 했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니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잖냐?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또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제가 주님하고 막 이런 거 했죠. 실험을 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너 적어도 내 앞에 오기 전에 2,500개는 세우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예, 아멘. 이제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1년 동안 우리 집사람한테 또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길거리 다니면서 어떻게 돼? 어떻게 3,000개 교회를 세우지? 길거리 다니면서 맨날 그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주님이 나한테 3,000개 교회 세우고 오라겠다 하면 당신 제대로 주님한테 들은 거예요? 저한테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3,000개 교회를 세우러 오라겠다 하면. 그래서 1년 동안은 말도 못하고 혼자 길거리 다니면서 어떻게 3,000개를 세우지?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안 되겠다. 믿음은 뭐예요?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다니는데 딱 이제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해주면 야, 너 왜 꼭 교회를 한국에다만 세우려고 하냐? 한국에는 교회도 많으니까 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다 세워. 그럼 거기에 1억이면 교회를 몇 개를 세울 수 있는데 2천만 원만 있어도 세운데 3천만 원만 있어도 4천만 원만 있어도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왜 한국에다 그런 데가 더 복음의 수용성도 좋고 전도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왜 한국에다만 그런 데 세우라 딱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 교회를 하나 이상 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이 3천만 원은 여러분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 설교를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 여러분 어때요? 지금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유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8월 달에 가는데 그 청년이 한 달 반 전인가요? 그때 우리 교회로 전화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2천만 원을 그날 저녁에 보낸 거예요. 유학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이름이 뭐 이제 그 이제 이름도 이런 이름이더라고. 성은 제가 안 말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따라서 어디에다 베트남에 세웠는 건 베트남의 주한교회 아니면 뭐 러시아의 주한교회라고 세우든지 어디든지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주한교회 많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으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상이에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돈 많이 벌어야 돼. 아멘. 매일 그래서 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금과 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열방의 부요와 풍성함을 다 보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권과 물질을 능과 지혜, 경영의 능력, 사업에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한 삼천 교회를 세우고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최우승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그 뭐 시골에 완전히 그 어떤 데서 살았냐면 저 산골 충청도
아예 산골 꼴짝이 꼴짝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 거기서 아버지가 더 이상 이런 데서 살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있잖아. 와가지고 저기 강경 있는데 어디 그냥 시냇물가에 와서 거기서 어떻게 해갖고 그냥 살았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학교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농구 나오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께 했던 대로 나중에 이제 건국대 자기 거기 뭐 총동창회장도 했지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경영대학원에 가서 교수도 하시고 사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교회를 100개 넘게 세우고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하고.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상받을 수, 저는 그거 지금 생각하면요 설레버려요. 아니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웅.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8개를 세웠어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해외에다 막 교회를 세울 몇 개 세울 지금 돈들이 조금 헌금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진짜 우리들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계속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있죠. 네. 여러분 어디 마음만 먹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상을 받는 일인지 몰라. 얼마나 하나는 물론이고 적어도 좀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라면은 예? 젊은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몇 개는 예전에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오셨는가 보는데 어떤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인데 이 설교를 딱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오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사무실에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 제가 몇 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딱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오신 지 이제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날 다만 놀랬을 거예요. 최소한 하나 이상은 세우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뭐 3,000개 이제는 자신이 생겨버렸어요. 3,000개. 옛날에 3,000개 너무 컸거든요. 근데 회에다 세우니까 뭐 이거 3,000개 아니 그리고 다들 막 하나 이상은 세우고 뭐 5개 세우고 10개 세우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 주님 3,000개가 아니라 5,000개도 세울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최고로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어딘가 하이디가 보니까 이제 그 하디라고 하는 하이디 예, 그런 어떤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부부인데 선교사 부부인데 거기에 막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 이런데 몇천 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하,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제 그 미국에 LA 은혜 한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선교사를 전에 한 300명 가까이 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전 세계 18개인가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아마 개척한 거 세운 거 생각하면 몇천 개 되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는 1년 365일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계속 1,000번째 기도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보통 이제 팔복이라고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겠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거짓으로 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의 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급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야 이제 우리 여기 현웅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일 이제 쫄병이에요. 쫄자. 근데 말단 직원인데 과장이 딱 와갖고 야 현웅이 이리 와. 너희 오늘 우리 신입사원 환영회하고 기념이다. 한잔해 했다 그래. 그럼 한잔하라는 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현웅이 정중하게 딱 해야 되죠. 과장님 인사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합니다. 딱 이래야 될 건데 아 또 이 과장한테 찍히면 이제 어쩌지? 현웅 여기 봐. 저 영도한테 보지 말고. 네. 과장한테 찍히면 어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눈 딱 감고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한 잔만 하겠습니다 하고 딱 한 잔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해는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뭐 회식합니다. 근데 저 과장님 저 교회 다녀서 저 술 안 먹으면 야 너 지난번에 한 잔 했잖아.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과장님이 술 달아주면서 먹으라 하는데 못 먹으면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분위기 다 깨네 막 하면서 화가 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우리 현웅이 힘들게. 그러면 현웅이 어때?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 상이라고. 지금 그거잖아요. 예. 여러분 제사 지내라는데 집에서 제사 지내라 제사 못 지낸다 해요. 그럼 어때요? 유교적인 전통이 있는 집안에서 난리가 나죠.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말씀대로 하려고 박해를 받아. 아니면 시부모님 여러분 유산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뭡니까? 상이 된다는 거. 주의 이름으로 의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 우리가 이제 계시록 지금 20장을 원래 순서대로 지금 하다 보면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상급 심판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 앞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보여주세요. 그 여기 보니까 예수의 여기 보니까 지금 보좌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의 증언함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뭘 당한 자들이에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 또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 또 짐승과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죽은 이런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일본이, 일본 왕을 그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신사참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래서 안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대못이 박혀져 있는 거기 위를 걸으시면서, 얼마나 피를 쏟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결국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순교한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열두 사도는 여러분 어때요? 이제 다 가서 성령 받은 열두 사도가 어떻게 순교했죠?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아니 순교를 할 뻔했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나머지 가룟유다 대신 마띠아가 사도가 됐는데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나중에 순교했죠. 다 이렇게 순교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순교자의 영광.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상급과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 대환란 기간 때는 666표 짐승의 표 받으라는데 안 받고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는데 안 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엄청난 상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는데 그거 안 한 것 때문에 66표를 안 받아가지고 죽을 기회가 왔는데 살라고 그 절해버리고 우상에 절하고 666표를 받아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 지옥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순교하면은 순교자의 영광 그 반열에서 그 왕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잠깐 살려고 그 영원히 멸망하는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어디? 아니 주기철 목사님을 그때 대한 예수교 조선 그러니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인데 그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여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키고 제명을 시켜버리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목사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일본 헌병의 총칼이 무서워서 그것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야 영광 순교자의 그 반열의 영광에 올라갔지만 주기철 목사를 죽이고 쫓아내고 이런 면직시키고 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절대성을 가져야 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성령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보면 이제 그때 고린도에는 오늘날 이게 올림픽과 같은 지금 올림픽이 뭐 열리니 말리니 막 그러죠.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열렸어요. 그때 2년에 한 번씩 이런 경기가 열렸는데 그때 운동장에서 막 이제 달리기 그런 시합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죠. 그때는 딱 1등 한 사람만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만 다 알지요, 자기들 그때. 근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경주를 잘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제일 먼 것은 첫째는 우리가 영원히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여기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아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를 받는 것이?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구원 받아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난 천국은 가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나한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삼층전에 가서 주를 섬긴 사람들이 어떤 상급과 영광을 받는 거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속에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먹지 못한, 자지 못한 거 헐벗고 굶주리고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 순교하면서도 그 길을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간 것은 여러분 어때요? 하늘나라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얼마나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쉼없이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한데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의 목표를 바라보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 그것이 아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그 상급을 면류관을 받아야 돼. 이게 돼야 돼. 그 죄종들도 돼. 막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는 금식하고 열심히 하다가 딱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교회가 목사나 생활하는데 사례비 이런 문제 없고 큰 어려움이 없으면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과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 죄종들 어때? 그냥 적당하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구경 가고 세상의 것을 적당히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힘든 게 없지 이제 어느 정도 딱 되네. 그런데 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바울처럼 바라본 사람은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이제는 복음을 못 들어서 지금 구원받을 영혼들이 죽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안일하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목표로 사도 바울은 그래. 성도들 너희도 상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도록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경주를.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뭐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네, 종말장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그래서 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고 나도 만삭다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바울이 그런 편지를 쭉 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전열매이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근데 부활할 때 어떤 형체로 부활하냐 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부활할 때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이 다르냐. 우리가 보면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해와 달과 별이 그 발광체들이 영광이 다르잖아요. 해 영광이 제일 크죠. 우리가 보면 달의 영광이고 별 그 별도 더 반짝이는 그런 별이 있고 희미한 별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도들이 부활했을 때 그 영광이 어떤 사람은 해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모든 성도 영광이 다 부활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무슨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 선교, 사랑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하고 이러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부활했을 때 그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때 상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성도, 면류관을 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성도, 책망을 받고 쫓겨나서 징계를 받는 성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그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보이는 것이 뭐 이 세상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러니까 바람이 뜨거운 바람에 불면 풀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곧 시들어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린 영광 풀의 꽃과 같다. 꽃, 풀의 꽃이 곧 떨어진 것처럼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까 보이는 세상 거기에 목표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이 잠시 잠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진짜 확실하게 거듭났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거듭나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난다는 말은 원래는 원어에는 위로부터 다시 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육신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뭐로 나야 된다고? 두 번째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삶아 부활했다는 이걸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 이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늘나라에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이게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고 이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그냥 어영부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 앞에 가서 그때 통곡하고 땅을 쳐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한 게 아니라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고 떨어지고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했던 믿음해야 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 여러분,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이제 쭉 하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술과 같이 나는 이미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을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직분 사명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고 환용 구원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걸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